이걸 감겨갖고 오면 그게 신인지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휘리 딱 꽂혀서 갈 수 있어. 일반인보다 무당이 자살을 해? 그러면은 완전 지읒된다라는 거. 살아가고 있는 무녀 하울신당의 당주 천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봤지? 엄마 너무 멀리 살아서 어디 사는지 알아? 네, 저는 압니다. 어디 사는데? 대구 사신. 맞아. 대구 하면 유명한 거 있잖아. 팔공사. 네. 갓바위. 갓바위. 맞지? 그때 뒷모습 아마 잡혔을걸? 어딘가는 잡혀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거? 무당 선생님들도 자살을 하잖아요. 하죠. 왜 그럴까요? 뭐 왜 그래? 왜 신령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는지. 아니 뭘 왜 그래? 무당 사람 아니냐? 사람이죠. 무당 사람이야. 똑같아. 사람한테 좋은 얘기 들으면 기쁘고 슬픈 얘기 들으면 슬프고 나쁜 요거도 먹으면은 기분 엿같아. 자살? 많이들 하지. 일반인들도 자살할 때 뭐야? 휠이 꽂히지. 휠 잡히잖아. 그지? 뭐야 하나 딱 꽂히면 끝까지 파고들듯이 그거에 딱 꽂힌 거야. 내가 자살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살을 할 수 있는 어느 환경이 맞춰지는 거야. 모든 감정을 똑같이 다 느껴. 단 그 감정이 일반 엄마네들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기운을 타니까 신을 모시고 살겠지. 근데 이제 그게 나를 비방을 했거나 내 욕을 했거나 일파만파 우리가 구설 기설이라고 하잖아. 그거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손님으로다가 인연 되신 분 그 집에 처진 조상 청춘에 자살한 조상 약 먹고 죽고 몸매달아 죽고 객사 혼신들 뭐 못 푸른 조상들이 많이 왔는데 손님은 갔지만 그 조상은 여기 혼이 떨궈져 있는 거야. 그거에도 기운을 타. 아니면 어디 산에 기도 갔다가 우리가 막 수비 허주 잡신 막 영산 이걸 감겨갖고 오면 그게 신인지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휠에 딱 꽂혀서 갈 수 있어. 그래서 무당도 똑같은 걸 다 느끼고 똑같은 거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냥 신을 모신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그냥 모든 종교에서든 자살은 못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남들보다 더 많은 업이 쌓이지. 이게 거기서 또 다른 거야. 일반인이 그냥 자살한 죄업보다 무당이 자살한 건요 더 최악이야.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진옥이 구슬 3번을 했어. 우리는 10번을 해야 돼. 남들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일반 몸이 아니라 뭐야 신의 몸주였잖아. 그래서 무당은 죽으면 더 괴롭단 얘기야. 지옥을 안 가봤죠? 저희 지옥을 어떻게 아, 미안해. 나는 내가 이제 나는 세 번 갔다 왔으니까 나 거기를 알으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데가 있어. 등급별로 칸칸마다 쫙 사람이 있어. 근데 저 지하 밑에 진짜 암흑색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끝머리가 자살기들이야. 그냥 황천강 딱 건너가고 그냥 바로 딱 체포시키 하는 거야. 사자들이 옆에 여기 진짜 이거를 봐야지 하는데 아 옆에를 딱 잡아요. 옆을 딱 끼고 발을 잡고 이렇게 해서 도망갈까 봐 여기를 잡아. 사람이 힘을 가장 쓰지 못하게 이러고 끌려간다? 살아서 내가 지은 재별로다가 딱 받았잖아. 그 받은 등급대로 벌써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딱딱딱 던져. 그냥 딱딱 던져. 그럼 이제 거기로다가 탁탁탁탁탁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자살한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 그냥 던지면 저 밑으로 가서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공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할 때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우리가 삼오제 때 첫 제사를 지내지. 그때 밥을 먹고 그때 풀어주면 조금 올라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9제. 49제. 그 다음에 100일제. 그 다음에 1년제. 그 다음에 3년 탈상제. 일반인은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되지만 무당은 이걸 다 해야 돼.
그래야 1년 안에 이 모든 게 풀리고 3년이 돼서 탈상을 한다는 거는 3년 동안 그 업을 풀어놓은 시간이야. 그때가 돼야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죠.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개똥밭 때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얘기가 살아서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들 살거든? 안 가본 사람들이 주적들 떠느냐고. 가봤냐 안 가봤냐, 있냐 없냐, 신이 있다, 어? 무당이 사기다, 귀신이 어딨냐, 맞잖아. 네. 그렇듯이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 못해. 경험하지 않고 나서는 얘기할 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하신 데로다가 일반인보다 무당이 자살을 해? 그러면은 완전 지읒된다라는 거. 왜냐면 내가 했잖아, 신의 벌이 뭐야? 신당을 마무리를 안 해놨잖아. 네. 퇴송을 해놓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ING 네. 현대 진행 중에 났잖아. 그렇게 났다라는 거 그 심정은 어떻게 했겠어? 왜? 거기에선 사람으로다가 가는 거지. 근데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는 무당이 죽었네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치?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내 얘기는. 내 직업은 그냥 제자였던 거야. 네. 무당이었지? 사람이란 얘기야. 그 무당이 모시는 신은 뭐 했냐? 어디 놀러 갔냐? 피서철에서 해외여행 갔냐? 왜 안 지켜줄대? 그렇게 대단한 신들이었으면 지켜줬어야지. 신이 한 게 아니라 뭐야? 그 순간은 내가 인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이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뭐야? 전자가 신을 모신 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가 곱하기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 사실은 한 번쯤은 나도 왜 그런 적이 없었겠어.